안녕 군인이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약 10개월 한 진짜 거의 1년의 기다림을 끝에 오늘 영상을 찍는데요. 바로 여기 안에 타란툴라가 산란을 했습니다. 보통 우리나라에는 거미가 살고 있지만 해외에는 뭐 베트남, 동남아시아부터 뭐 유럽, 미국 되게 널리 분포되어 있는 타란툴라 중 하나인데, 짜잔. 자, 이 친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독성이 강한 친구예요. 사실 이게 유정란일지 무정란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알집을 빼가지고 확인해보고 인큐베이터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자, 저기 보이십니까? 저기 알집인데, 제 알집을 문지 한 2주는 지났어요. 지금 잘하면 림프라는 단계로 알들이 탈피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. 이거를 한번 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타란툴, 나온다, 조심해야 돼요. 자, 핀셋 하나로 안 되겠는데, 잠깐만, 이렇게 유인을 한번 해보자. 와,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. 야, 이렇게 몰래, 오케이. 야, 이렇게 알집을 수거하였습니다. 오, 과연 안에 어떻게 됐을지 봐야겠죠?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타란툴라고, 제가 새끼 때부터 기른 친구고 짝짓기도 직접 성공을 시켜서 이렇게 결과를 보기 위해서 거의 1년이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. 와. 자, 드디어 알집을 뜯어볼게요. 인큐베이터는 수년간 제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뭐 비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뜯어서 여기로 옮겨볼게요. 자, 제발 유정란이길 바래야 될 텐데, 제발 유정란이어야 할 텐데. 이야, 결실이 과연? 와, 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. 짜잔, 잘 안 보이시죠? 와, 저 보이십니까? 여기 안에 꽃게랑들이. 와, 성공했습니다. 1년 동안, 거의 1년도 아니에요. 유체를 키운 거 하면 거의 2년 반에서 3년을 투자를 해서 한 건데, 와,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한 마리를 길러서 제가 성공을 한 겁니다. 자, 우선 여기서 이제 물을 넣어야 되고요. 자, 여기다 물을 넣어줘야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가 되고, 이제 이게 붕붕 떠다니면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. 이걸 없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데, 어쨌거나 지금 이 상태로 이 알집을 넣어 놓을 겁니다. 자, 조금만 꺼내 볼게요. 몇 개만 한번 꺼내 봅시다. 자, 와, 아, 그냥 다 꺼냅시다. 오, 와, 야, 진짜 많아. 자, 여러분들 거의 깔끔하게 안에 죽은 거 없이 거의 깔끔하게 다 나왔어요. 짜잔, 대박 사건. 자, 이게 보시면은 지금 알에서 태어나서 현재 림프 상태이네요. 속도도 적절하게 있고요. 지금 이거 보시면은, 저도 이제 타란툴라를 몇 년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검은 색깔이 무정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무정란을 친구들이 먹는 거죠. 세상에, 무정란 몇 개 안 나왔고 지금 최소한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쨌거나 이렇게 부루가 이번 연도에도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거 말고도 알집이 몇 개 더 있지만 오늘은 기분 좋게 이거 하나만 공개를 했습니다. 제가 나중에 이 친구들 부활을 하면 인디언 오너멘탈 타란툴라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사육할 수 있는 키트와 함께해서 5명을 더 추첨해서 우리 구독자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셨더라면, 신기했더라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자, 내일은 제가 대박 사건 트집하러 갑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이 상태로
보관을 2주 정도 하면 스파이더링이 되고 거기서 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있으면 유체가 됩니다.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.